그러면 오늘도 일을 해야 되나요? 뭐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별다를 거 없지. 뭐 뭘로 일을 하느냐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똘순이를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여기 머리에 리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움직인다는데 리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리끈 같은 것도 추가시킬 거고, 그리고 오늘 다이나믹 본이라고 해서 이 가슴 같은 걸 흔들리게 만들고 뭐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심을 예정입니다. 제발 팔아줘. 아, 나 사고 싶어. 팔아주세요. 아이 개새. 자, 여기에 리깅이 안 돼 있는데 리깅을 하려면 머리카락 리깅. 머리 본 안 따놨으면 뭐네. 저렇게 하나씩 하는 거구나. 그룹이 색깔로 구분되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좋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본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근데 이거 VR챗 쓸 수 있나? 많이 넣을수록 자연스럽긴 하겠는데 VR챗에서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안쪽이 민낯이 드러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픽스드 포인트를 아래로 더해서 앞머리만 살짝 흔들리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알겠다. 요 포인트를 내려줘야 돼. 그래비티를 세게 주면 덜 움직이지 않을라나? 그래비티가 머리카락 무게가 맞네. 앞머리가 안정됐죠? 옆머리도 그래비티를 늘려줘가지고 하고, 찰랑거리는 거는 이 앞머리랑 포인트만. 그래비티를 늘리니까 왜 파고 들어가지? 아, 무게가 늘어나니까 파고 들어가 버리는구나. 아, 올려버리니까 떠버리는구나 또. 아, 참 복잡한 문제구만. 총체적인 난국이 돼가고 있네. 친구가 대기업 아트팀에는 머리만 잡는 인원이 따로 있다더니 이해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야, 뒷머리 너무 찰랑거린다. 이게 포인트야. 뒷머리는 너무 찰랑거려야 돼. 아, 포인트의 핵심이야. 찰랑거리는 거는. 야, 본이 234개인데 괜찮냐? 보통 머리에 90개, 몸통에 50개 정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자,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이 본을 어제 했던 과정을 또 고쳐야 되나? 머리카락에 본이 다 잘 들어간 모습이죠. 이거를 유니티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체인지하는 법이 없나? 머터리얼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넣으면 머터리얼 유지된다고요? 아, 일단 적용된 거 확실한 게 지금 자켓하고 따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익스포트한테 머지를 안 했어. 여기서 머리 흔들리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다이나믹 본 넣어야지. 다이나믹 본 어떻게 넣어요? 다이나믹 본. 머리카락 움직여봅시다. Add를 눌러 다이나믹 본을 추가해주세요. 또용 또용. 아, 근데 조금 더 뭉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브이로이드에서 설정한 게 의미가 없어졌거든 지금. 이제 여기다가 그 아까 브이로이드에서 설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슴을 조금 더 뭉근하게 움직여야지. 지금 너무 또용또용 그 복구력이 너무 강한데 중력에 내려 출렁하고 내려갔다가 조금씩 서서히 원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지금은 또용 스프링처럼 또용또용 하잖아. 역겹다 진짜. 아니, 난 자연현상을 얘기했는데 자연현상이 역겨워? 자연현상을 얘기했을 뿐이야.
뚫고 들어가는 거는 헤드에다가도 그 헤드 자체에다가도 콜라이더를 줘야 되나? 다이나믹 본에 있는 콜라이더 설정에 다이나믹 본 콜라이더가 들어간 본을 넣어주세요. 다이나믹 본에 있는 콜라이더 다이나믹 본에 있는 콜라이더 설정에 다이나믹 본에 있는 다이나믹 본에 있는 콜라이더 설정에 뭔 소리야 이게? 감전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얼굴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런 콜라이더는 아니면 이 얼굴 모델링 자체를 콜라이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없음. 달심. 어? 어쩔 수 없는 거구만. 아 가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가속이 작용했을 때 민첩하게 내려가. 민첩하게 내려가는데 서서히 복구해야 돼. 근데 이제 가속에 따라서 이게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은 너무 움직임이 제한돼 있어. 이거 그래비티 값 중력이 작용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건가? 그래비티 만지지 마. 자 요거는 재생하면서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댐핑 값을 끝까지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댐핑을 올리니까 거의 안 움직이네. 스티프니스 뻣뻣함을 줄이고 이널트는 뭐지? 관성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커브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커브는 요렇게 적용되어야지 작은 움직임에서는 빠르게 민첩을 반응하다가 큰 움직임이면 이제 뭉근 요렇게 되겠지. 더 탱탱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약간 이 뭉근한 움직임 이 묵직한 느낌 사실 실제의 움직임을 또 흉내낼 필요는 없어. 어쨌든 부드러워 보이기만 하면 돼. 그것이 환상이니까. 얼마나 오래 쓰려고 정성들을 만드냐? 오래 쓰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거 만드는 거 자체가 결과이자 과정이라고. 아주 좋소. 손본에 다이나믹 본 콜라이더 넣으시고 가슴 본에서 콜라이더 지정해주면 손으로 만지기 가능. 자 손에 콜라이더를 집어넣어보자. 여기 라이트 리스트에다가 손가락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콜라이더 집어넣고 크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 된다는 거지. 머리에도 집어넣어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제 쓸어내릴 수 있는. 아 근데 이거 지금 그럼 다 만든 거잖아. VR채스 근데 못 쓰니까 어떡해. 언로드 투 퍼블리시 월드. 아 예 드디어 나도 VR채 시민이 되었다. 나도 가능 VR채 시민이 되었어. 시민권 드디어 얻었어. 시민권을 획득했다. 아 근데 아직이야. 이제 시민권은 얻었지만 아직 추가해야 될 디테일이 있다. 요 초커 이대로 둬선 안 돼. 아바타 표정하고 손동작 애니메이션 넣으실 건가요? 손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할 건데 제가 그 인덱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직접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동작은 상관없고 표정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거 말고? 아 손동작을 하면 뭐 표정 바뀌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 일단은 이 초커가 어디 있냐?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